속에서 작았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10cm의) 서랍 기타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메인 리듬은 16비트 3핑거 주법이에요. 어떤 리듬이냐면 음색이 생기면 이런 리듬인데, 3핑거 주법을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리듬을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은 많은 노래들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3핑거 주법은 이런 리듬이고요. 서랍은 조금 변형된 자, 그럼 A파트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어린 햇살 아래에서 뛰어놀곤 했었던 바쁜 숨결을 굽이진 여기까지. 자, A파트 첫번째 마디 G코드 3번풀인 6번줄 약지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2번풀에도 5번줄, 새끼손가락으로 3번풀에도 1번줄. 자, 새끼손가락으로 3번풀에도 1번 누를 때 난리 나면 안돼요. 이렇게 선 자세,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타 독학 끝도 없이 초보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이런 모양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지판을 누를 때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G를 이렇게 잡았을 때 밑에서 위를 보고 있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 6, 3, 2 1 3 2 이것을 6, 3, 2 1, 3, 2 한 번 더 6, 3, 2 1, 3, 2 자, 그 다음 코드 A7. 제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A7 on G라고 써있는 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A7 코드 중지손가락으로 2번풀에 4번줄, 약지손가락으로 2번풀에 2번줄 눌러주시고, 새끼손가락은 G코드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계속 누르고 있을 거예요. 1번줄. 자, 줄 튕기는 순서 5, 3, 2 1, 3, 2 G코드에서 6, 3, 2, 1, 3, 2 했다면 A7에서는 5, 3, 2, 1, 3, 2 베이스만 바뀌어요. 자, C코드 새끼손가락은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검지손가락 1번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2번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 3번프렛 5번줄이에요. 줄 튕기는 순서 5, 3, 2, 1, 3, 2 A7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C6 중지손가락 떼서 하나 내려서 3번줄로 바꿔주시고 5, 3, 1, 3, 2 여기까지 하셨으면 G. 그럼 첫번째 줄 빠르게 다시 해볼게요. 자, 이어서 두번째 줄 갈게요. G 똑같아요. A7 on G 똑같아요. C 똑같아요. C6도 똑같아요. G 똑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마디에 있는 A7 on G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거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냥 넘기기 힘든 음악 기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스티나토 기법인데, 한 가지 음정을 꾸준히 고수하는, 고집하는 이런 것을 오스티나토 기법이라고 해요. G코드에서 이 소를, 그리고 A7 on G에서 A7에서 또 G를, C에서도 또 G를, G에서 또 G를 잘 들으면 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음정을 이렇게 꾸준히 고집하는 것을 오스티나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높은 음에서만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노래를 잘 들으면 가장 똑같은 음정 솔, 여기 솔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노래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A7도 5번을 튕기는 게 아니라 G를 같이 눌러서 C도 5로 하는 게 아니라 C on G를 잡아서 결국에 노래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G와 이 G는 계속 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A7을 A7 on G를 적어놓은 이유는 혹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A7 on G 이렇게 전이 코드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으로 4, 3, 1을 같이 누르고 중지로 3분의 6번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혹은 약지손가락으로 3분의 1번 같이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5가 아니라 6. 이렇게 하면은 A7 on G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 기타 치는데 좀 더 편하고 오히려 통기타 한 대로 원곡처럼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사운드가 없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는 게 가장 코드 진행도 예쁘고 그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제 B 파트예요. 이렇게 C파트로 넘어가죠.